Doesn't matter what I do, she's got a hold on me. She knows how to drive a truck, but she lets me pick her up when we're going dancing. My heart stops beating when my headlight's shining on her. She's my country girl. I couldn't tell you what she's doing with me. She's so damn out of my league. She's a little bit crazy.오늘은 이탈리아 돌로미티를 가려고 지금 베니스 공항에 왔습니다. 인천에서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지금 13시간, 15시간 가까이 걸려서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도 무난히 아무런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없이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고 제가 코르티나 담베초로 가는 버스 텀이 좀 길어서 11시 5분 차를 타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입국 심사시간도 너무 빠르고 1시간도 안 돼서 공항에 나올 수 있어서 지금 9시 30분쯤입니다. 베니스 마르코 폴로 공항은 아주 작은 공항이네요. 생각보다 작아서도 놀랬고 유로 2.4유로 저 유로가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겠네. 지금 싼 게 뭘까? 접차가 제일 싸네. 유로가 달러보다 더 비싼지 몰랐어. 진짜 비싸네. 1,500원. 그러면 물은 이게 얼마? 4,000원? 버스는 여기 나가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ATVU 버스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코 폴로 되게 작네요, 공항이. 제가 탔던 마키. 버스를 타라고 하는데 일단 나가도 버스 정류장 도착. 지금 ATVU가 네 군데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일단 오른쪽 날씨 진짜 좋다. 지금 코르티나는 A 플랫폼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지금 코르티나 담베추에 도착을 했고 도비아코 445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아이스 스타디움 쪽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동네가 엄청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 같아요. 정류장은 성당 앞쪽에서 내리네요. 여기 성당이네요. 잠깐 성당 구경하고 가보겠습니다.
코르티나 담배초의 첫인상은 사방이 그 돌로마이트 배구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되게 산악마을 같은 느낌은 드는데, 지금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피곤함의 연속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서 이 경치도 뭔가 내 상황이 좋을 때 감탄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내가 진짜 돌로미티 첫 마을에 왔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빨리 445번 버스 정류장인 아이스 스타디움 근처에 도착을 해서 줄임배를 태우고 싶다, 지금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긴 해요. 아이스 올림픽 스타디움 도착. 이 부근에 버스가 온다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먹을 게 안 파네. 그래서 아까 막 만났던 외국인이 그 도비아코 가는 버스 정류장 어디냐고 물어봐서 제가 여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데 물어보더라고. 제 생각에 여기 주변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잠깐 뭐 쇼핑하러 간 것 같은데, 아 저도 배가 고픈데 여기 주변에 사 먹을 게 없네. 바로 앞에 잔디밭이 있어서 여기서 좀 시간을 때우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고구마추. 도비아코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옆에 있는 마켓에 가서 먹을 게 파나? 저는 이거 생각이 아니었는데 버스를 잘못해서 브라이스호스에 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알타비아 1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원래 트레침에 예약했는데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아 망했어. 일단 돌아가는 버스가 30분 후에 있어서 오늘 트레침에 못 갈 것 같고 그냥 알타비아 1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텔 앞에 있고 이게 배차하는 곳인가 봐요. 아, 사람 진짜 많네. 드라이 소스를 따라서 알타비아 원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요. 지금 5시가 넘었는데도 정말 제가 성수기 트레킹 싫어하는데 이래서 진짜
이제 호수를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아, 호수 주변에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났어. 제 앞에는 한 커플이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무아지경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700m 가까이 왔고 첫 번째 산장까지는 2300m여서 600m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꽤 가파르네. 비에나 산장이 1시간 30분 걸리네요, 여기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1,300m 있거든요? 지금이 1,957m. 300m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1시간 30분이나 걸린다고? 아, 일단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비엘라 산장에서 내려오신 커플 아저씨 아줌마가 천천히 호수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 바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확실히 부갈 때보다는 훨씬 더 힘들어요. 지금 2075m인데 가방이 너무 무겁네요. 아, 부갈 때 비 맞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전시도 있는 텐트를 가져오고 했더니 무게가 더 나가서 그런가?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막 이것저것 주성분이 좀 넣어갔더니 아 근데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아 걱정입니다. 이제 급경사의 오르막길 이 고개만 넘으면 비엘라 산장 나올 것 같아요. 살짝 고산이라 그런지 조금 숨이 좀 가쁜 게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비행기에서 오자마자 또 별로 먹지도 않고 등산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9시에 해가 진다고 하니까 1시간 안에 비엘라 산장에 도착을 해서 물을 좀 사고 좀 더 걸어가서 텐트를 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엘라 산장을 50분 남겨놓고 8시가 돼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텐트를 폈습니다. 여기는 한 2100m 지점이고요. 2000m 인상지대여서 텐트를 쳐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좀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곧 날이 저물 것 같아요. 오늘 알타비아 1일차 뭔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제가 예상치도 못하게 지금 알타비아 1 트레킹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의 전말은 뭐냐면 제가 그 445번 버스를 타고 도비아코에서 왔는데 4시 5분에 트레침에 가는 버스를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445번이 아닌 442번을 착각하고 타는 바람에 브라이에스 호수로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까 하다가 돌아가서 30분 뒤에 있는 차를 타고 가면 마지막 트레침에 가는 버스를 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알타비아 원 트레킹을 시작하고 있고 한 5시 반쯤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는 비엘라 산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결국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았는지 아무튼 중간 비엘라 산장 가기 50분 전에 평평한 곳에 텐트를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트레킹 시간은 3시간 25분 정도, 거리는 7km 걸었고요. 상승 고도는 751m 정도 상승했고 하강은 68m였네요. 지금 온몸이 뻐근하고 제가 그 부갈부스에 가서 그 사마야 텐트에 그 답답함과 정신이 없고 머리 손장 받고 했었던 그 비오고 잦아졌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빅 아그네스의 2인용 텐트를 가져왔는데 사마야 쓰다가 이 넓은 거 갖고 오니까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좀 무거워서 제가 이번에 짐을 좀 많이 가져오기도 했고 유럽까지 온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었어요. 아마도 조금씩 이동하면서 트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산타는 해출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